원반을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 줄게요. 다시 펼친 후 반대쪽으로 반 접어 주세요. 다시 펼쳐 주세요.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 네면 동일하게 똑같이 접을게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중심선으로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 이제 접었던 부분을 한번 펼쳐 줄게요. 선 모양대로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 화면처럼 4면 모두 동일하게 접을게요. 다시 펼친 후에 접었던 모양의 중심을 중간에 맞추어 다시 세모 모양으로 접을게요. 앞단계에 접었던 세모 모양을 따라서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접혔던 모양이 보이시나요? 내면 동일하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선에 맞추어 접을게요. 4면 다 동일한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4면의 모서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작게 꼭 접어서 안쪽으로 눌러줄게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시 작게 안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고정시켜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뒤쪽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제 중간 부분을 밑에 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을게요. 짜잔! 멀리 날아가는 원반을 완성하였습니다. 슝슝! 멀리 날아가는 원반입니다.